이 노래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. 아직 내 노래를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가 아닌가 보다. 그렇게 생각하고 버텼던 날들이 꽤 길었죠. 쳇바퀴 돌아가듯 계속 힘든 일상들이 반복이 되니까 아 그때 좀 무너지더라고요. 끝도 없이 계속 가라앉는 기분도 들고 예전만큼 의욕도 안 생기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? 이렇게 제대로 된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 가수가 될 수 있을까? 그런 의문들을 갖게 된 것 같아요. 진짜 그때 모든 게 다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. 제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. 좋아하는 영화, 만화, 피규어, 운동. 이게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집중을 하면서 그래, 나답게, 연탁답게 살자.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이제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아주 좋은 사람들을 그래도 해봐야지.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고 저는